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이민우입니다. 오늘의 이슈, 혼다 모터사이클 아프리카 트윈입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혼다의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죠. 리터급 풀사이즈 듀얼 퍼포스로 혼다 어드벤처의 이미지를 겨냥하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프리카 트윈의 정식 명칭은 CRF-1100L입니다. 바로 이전에 CRF-1000L에서 배기량을 키우고 개선 사양을 반영한 풀체인지 버전입니다. 우선 얼굴이 슬쩍 변했습니다. 건담 비슷한 얼굴이었는데 눈매가 조금 더 매섭게 다듬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이름은 사실 별명입니다. 이 별명 어디서 왔냐? 당연히 아프리카와 연관이 있겠죠. 다카르 랠리가 아프리카에서 열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혼다는 1986년에 NXR750을 등장시키면서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후 4년 연속으로 우승컵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인기를 반영해 양산 모델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XRV750 아프리카 트윈입니다. 742cc V트윈 엔진을 얹은 듀얼 모델로 동그란 두 개의 눈이 특징입니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가 되다가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아프리카 트윈이 복귀를 했죠. 때는 바야흐로 어드벤처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상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서 어드벤처 출시가 좀 늦기는 했는데 혼다는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꽤 강력한 카드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듀얼 클러치 미션을 도입해 야, 너도 오프로드 달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실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포지션이 좀 약했습니다. 위로는 1200cc급이 있었고 아래로는 800cc급하고 비교를 좀 당했죠. 브랜드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약한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긴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 아프리카 트윈은 어떤 전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 혼다는 아프리카 트윈과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이 두 개의 캐릭터를 조금 확실하게 나눴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좀 더 오프로드에 집중한 모습으로 어드벤처 스포츠는 장거리 투어링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프로드 대형 모델은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투어링은 어드벤처 스포츠 이런 공식을 만들려고 한 듯 보입니다. 2020년 업데이트 뭐가 있나? 우선 배기량의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998cc에서 1084cc로 배기량을 키웠고요. 최대 출력이 향상되면서 최대 마력 101 마력, 최대 토크 105Nm로 상승했습니다. 전작에서 조금 아쉬웠던 출력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을 개선하고 무게도 감량해 5kg가 좀 줄었고요. DCT 개선도 좀 반갑습니다. DCT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IMU 기반으로 작동하는 코너링 감지 기능으로 코너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전자장비 투입도 반갑습니다. 코너링 ABS, 윌리 컨트롤, 리어 리프트 컨트롤 등이 적용이 되고 라이딩 모드는 4가지가 제공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사양이 인상 깊습니다. 이번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컬러 계기반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볼멘 소리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디지털로 변경되면서 아주 보기 좋게 변했습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의 6.5인치 풀컬러 TFT 계기판 적용되고요. 랠리 머신 분위기를 본뜬 세로형 배치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그럼 아프리카 트윈의 확장판격인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는 어떻게 되었나? 큼직한 연료 탱크와 높은 윈드스크린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엔진 가드, 스키드 플레이트 뭐 이런 옵션들이 더해지면서 존재감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요. 어드벤처 스포츠는 LED 듀얼 라이트에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되고 코너링 라이트도 추가되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히팅 그립, 시거 잭이 표준으로 제공되고요. 더욱 확장된 편의 장비와 패키지로 경쟁 모델 대비 장점을 가져갑니다. 어드벤처 스포츠의 최고 트림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쇼와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채택해 주행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쇼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스포츠 주행에서는 트랙션을 최대화하고 흙길에서는 주파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2020 아프리카 트윈 가격은 아프리카 트윈 MT가 1859만원, DCT가 2090만원이고요. 어드벤처 스포츠 DCT가 2299만원,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버전은 2499만원입니다. 솔직히 이거 가격 괜찮습니다. 풀체인지에 더해서 디지털 계기반 등 가격이 오를만한 요소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딱 하나 아쉬운 건 혼다의 고객 이벤트입니다. 타사에 비해서 무척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죠.
그에 비한다면 혼다 오너들의 사랑은 다소 일방향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국면으로 계획한 행사도 취소되면서 아쉽게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고객 이벤트에 대한 화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체인지로 돌아온 뉴모델 2020 혼다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